네, 그러면 다시 국내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 함께할게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화요일 시장에서 국내 증시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특징주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테마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이제 앞선 네. 코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흔들리는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 상승을 할 만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안성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나 혹은 종목, 테마별로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어제 이제 특징주로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무래도 안랩이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안랩이요. 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락했죠. 그렇죠. 사실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창업을 이끌었던 회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정치 테마주 얘기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게 이제 관련주 찾기 뭐 아니면은 인맥주 찾기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또 단일로 이제 등록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야권 단합에 또 실패를 했다. 단일화에 실패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대선까지도 조금 더 영향이 커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안랩이라든가 또 여기서 또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면은 뭐 이제 사외이사로 있었던 뭐 까뮈엔 ENC 동문이 또 이렇게 같이 있었죠. 그러고 알랩 출신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또 만든 써니전자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똑같이 또 여기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지금 증시 자체가 종목의 실적이 강하더라도 오히려 그 실적이 잘 부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동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 시장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징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이 기업이 어떤 이슈를 갖고 있고 네. 이 이슈가 앞으로의 어떤 기업의 발전성에 대해서 보고 들어갈 수 있냐 이런 부분보다도 말 그대로 가십거리에 의해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알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전에 알랩의 이제 대표 대비가 되는 어떤 이제 뭐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그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해서 다시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수익은 이제 종가 기준에서 약4.7%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뭐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20%대가 넘는 그런 상승 폭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볼 때는 장중에서의 어떤 그 매매가 굉장히 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어떤 불안한 시장 속에서 당연한 어떤 결과로 또 귀결된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섣불리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지만은 장중의 매매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정치 테마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도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전환을 하고 또 다시 그간의 어떤 그 기대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뭐 기대 후보로 갔던 종목들에 관련된 종들은 또 급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앞으로 뭐 현재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어떤 사업을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겠다, 뭐 평화 프로세스 부분들을 좀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아난티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무바이오라든가 즉 대북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정치 테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지금 윤석열 주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주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뭐 사외이사로 계신 분들이 뭐 동문이다 그래서 이제 인맥주 중심으로 좀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조금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양호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가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그 대표나 혹은 이제 관련된 후보들의 네. 그 행보에 따라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이전에도 이제 이재명 씨 관련된 주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또 동신건설이 또 이제 본사가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고향주라는 이유로 주가가 또 급등 급락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저기 신일섭 소장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건설주 테마를 또 봐야 된다고 해야 그간에 저평가됐던 섹터를 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정치 테마주와 엮였을 때는 사실은 그 실적 대비해서 그 주가의 그 괴리율이 상당 부분 높아집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낮은 종목을 최대한 선별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그 증시에서는 조정 장세 때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 특징주에 따라 들어가기를 했다가는 사실은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의해서 자산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랩을 이제 급락에서 이제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책 테마주를 공략하는 건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급락을 노려볼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특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까요? 종목 어떤 게 있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아마 ICS 검색해 보시면 종목이 안 나올 텐데요. 네, 오늘 이제 상장을 생소하네요. 예정입니다. 아, 오늘 오늘 이제 상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데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설립을 시작해서 이제 인공위성 쪽에 대한 탑재체 그리고 인공위성. 탑재체 네. 제조와 그리고 이제 위성통신 시스템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했던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항공 섹터, 우주 항공 섹터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들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세트렉아이 아니면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뭐 네. 심지어는 한화를 찾으신 분도 계셨고 이제 뭐 AP 위성까지 그러니까 위성 관련주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다 먼저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이제 제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장을 하게 되면서 기대가 높아지는 원중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스페이스X가 지난 3월 4일자 때 그때 시리얼 넘버 9, 그러니까 SN9 모델을 발사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실패가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앞으로의 그 항공 산업에 있어서의 그 기대 부분들의 데이터 수집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인데 실제로 SN9을 발사를 했을 때 폭발할 때그 당시 옆에 있던 위성이 지금 SN10입니다. 근데 이 SN10을 빠르면 이번 주 중에 혹은 이번 달 중에 지금 발사 예정이다라는 그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항공 섹터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그간에 어떤 한화가 세트렉아이를 품어갔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항공주 섹터들이 또 단체로 이제 부각을 받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공모가 대비를 했을 때그 기대 부각들이 조금 더 단기적에서 높게 평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중에서의 그 하락의 부분들을 조금 더 해지를 할수 있고 오히려 단기간에서 조금 더 방어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모가가 지금 33,000원 밴드에서 이제 최고 이제 가격에도 33,000원 지금 지정이 되면서 지금 162억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약 800억이 조금 넘는 이제 규모로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인데요. 장중에 조금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2018년, 19년도 대비했을 때 매출 부분은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세가 빨랐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항공산업 부분들은 매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당기순이익 면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느냐. 특히 지난 코로나19 때그 타격을 받았던 어떤 제조업체들과 그리고 관련 업체들 일반이 지금 이 흑자 전환을 얼마나 빠르게 시도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오늘 장 중에서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인공위성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타이밍을 잘탄 재놓고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따따상 어디까지 전망하세요? 우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사실 따따상 기대했다가 지금 못간 약했죠. 아쉬웠던 네.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따상까지 한번 그래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한번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혹여나 지금 물린 종목을 가지고 급하게 매도하고 진입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비중으로 가볍게 진입해 보시는 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관심주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오늘 시장의 투자 전략, 또 김덕호 FA는 어떻게 세우실까요?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보다는 종목에 의해서 그리고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마찬가지로 SLR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기가 이제 취소가 되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전에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할 것이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또 후퇴를 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장에서의 마냥 선망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채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수익률 곡선이 가파르게 올라올 것이라는 그에 대한 우려감들도 표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시장 속에서는 사실 종목별 공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을 뒤따라가기보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저평가 종목을 잡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히려 섹터를 선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분기 실적주 중심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훨씬 더 상대적인 안정적인 어떤 투자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호 FA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